두더지 아저씨. 다섯, 여섯, 일곱, 떨어졌다. 둘이 누나 여섯 개. 더 찰 수 있었는데. 그럼 이제 내 차례다. 또 한 개도 못 찼네. 다들 잘 봐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. 아깝다. 구멍만 아니면 계속 차는 건데. 근데 이건 무슨 구멍이야? 일단 안에 누가 있는지 불러보자. 거기 누구 없어요? 거기 누구 없어요? 우와, 신기하다. 나도 해봐야지. 제기야, 어딨니? 제기야, 어딨니? 누가 내 집에서 떠드는 거야? 방금 뭐였지? 구멍 주인인가 봐. 근데 왜 꽃한테 화를 내는 거야? 글쎄, 꽃이 뭘 잘못했나. 아, 맞다! 우리 제기 봤냐고 물어볼걸. 지금 물어보면 되지. 아저씨! 우리 제기 못 봤어요! 네! 우리 제기 좀 찾아주세요! 아하, 정말 시끄럽네. 제발 좀 조용히 하라고. 아저씨! 잠깐만요! 아저씨! 우리 제기 좀 찾아주세요! 제발 조용히 좀 하라고! 아저씨! 아우, 시끄럽다니까. 아저씨! 잠깐만요! 저희 말 좀 들어보세요! 아이고, 내가 시끄럽다고 했잖아. 도대체 몇 번을 말해야 하는 거야? 우리 아가들, 무슨 일 때문에 이렇게 시끄러울까? 엄마! 제기가 구멍 안으로 떨어졌는데 구멍에 살고 있는 아저씨는 자꾸 시끄럽다고만 해요. 아, 두더지 아저씨를 말하는 거구나. 이 구멍 주인이 두더지 아저씨예요? 그래, 두더지 아저씨는 땅속에 집을 짓고 산단다. 땅속은 아주 깜깜하잖아요. 어두워서 아무것도 안 보일 것 같은데. 두더지 아저씨는 눈이 나쁜 대신 소리로 들으시기 때문에 괜찮아. 귀가 아주 좋거든. 아, 그래서 계속 시끄럽다고 했던 거구나. 그래, 두더지 아저씨한테 말할 때는 큰 소리로 외치지 말고 조그맣게 서근서근 말해야 해. 두더지 아저씨, 두더지 아저씨. 누구시죠? 두더지 아저씨, 혹시 우리 제기 못 보셨어요? 저 구멍으로 떨어졌어요. 어디라고요? 잘 안 보이네요. 에이, 참! 어? 여기요, 여기! 아, 저기요? 제기야! 괜찮아! 그만! 아이고, 내가 내려가서 셋째를 데리고 나올 테니까 모두 조용히 해! 네! 아, 네. 그럼 부탁드릴게요, 두더지 아저씨. 엄마! 형! 누나! 깜짝이야! 두더지 아저씨! 저 여기 있는 거 어떻게 알았어요? 여긴 제 집이에요. 셋째군이 어디 있는지쯤은 제가 당연히 알 수 있죠. 안 돼요! 왜 안 되는 거죠? 위에서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어요. 얼른 올라가시죠. 싫어요! 제기 찾기 전까지는 절대 안 올라갈 거예요! 으아, 시끄러워! 제기만 찾아주면 올라가는 거지? 그럼요! 당연하죠! 알았어! 찾았다! 네, 찾았다고요? 틀림없어. 방금 제기 소리가 들렸거든. 가자! 내 등에 올라타! 우와, 제기다! 진짜 제기가 있어요! 우와! 꽉 잡아! 초고속 땅굴 파기! 왜 이렇게 안 나오지?
약속한 네. 대로 새치군을 데려왔습니다. 새치야, 찾았다! 두더지 아저씨, 고맙습니다! 두더지 아저씨, 고맙습니다. 그럼 재밌게 들러세요.